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맞춰 더 깊은 감사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린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상황에 또 여러 경우에 감사를 표합니다. 누구에게나 벼락같이 쏟아진 횡재가 만약에 맛보게 되면요, 누구라도 붙잡고 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의 뿌리 깊은 하나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가볍게 인사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들 하시죠. 참 나쁘지 않은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늘 앉으나서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입에 붙은 습관이 되면 정말 좋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감사는요, 그보다는 조금 특별한, 그냥 쉽사리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춘 감사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우리를 그러한 감사로 초대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바로 특별한 감사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는 감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특징은요, 변함이 없어요. 불변의 감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우리에게 선뜻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죠. 어떻게 변함없이 감사하나? 우리의 삶이란 아침과 저녁 다르고, 하루는 기쁘고, 하루는 슬프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인생의 풍파가 있어서 감정이 얼마나 많이 요동치는데, 이 감사를 일관되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고 변함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에게 불변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어제의 세상 다르고 오늘의 세상이 다릅니다. 그 세상의 시류에만 빠져서 살면, 네, 불변의 감사를 지키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 감사는 주님으로 인하여 또 주님께 돌아가는 것으로서 변함없이 고백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선하신 목자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요, 부족함 없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될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아예 도외시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기 힘든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상황의 문제가 나옵니다. 광야 사막길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누가 이 사막을 통과합니까? 2절에 나온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지금 이 사막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하죠. 속량이란 무엇인가요? 값주고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바로 속량이라고 말하죠. 오늘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오후에 성례식이 거행이 되는데요. 오후 예배에 좀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성찬식에 참여하실 기회가 많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있어도 좋지만 그렇지 못해서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참여하셔야 될게 성찬식인데,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꼭 오후 예배 성찬식에 참여하셔서 그 속량받은 백성들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40년을 지났던 길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메마른 황무지를 지났던 것이죠. 라이놀드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의 8000m급의 그런 14개 봉우리를 완등한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극을 탐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지 탐험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근데 그는 60세 때 다시 새로운 탐험을 하기 도전을 했습니다. 동서 길이 자그마치 1600km에 달하는 고비 사막을 횡단하는 도전을 한 거예요. 배낭과 물통, GPS 수신장치가 있는 시계만 달고 유목민들의 텐트를 전전하면서 생사를 건 모험을 한 거죠. 그런 경험을 담아서 내 안의 사막 고비를 건너다라는 책을 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참 이 대목이 저한테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막을 횡단한다는 건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려면 작은 걸음들이 수백만 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길의 한 부분이 되고 경험의 일부가 됩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길은 바로 나 자신을 뚫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부분이요. 아, 그렇구나. 사막을 통과한다는, 우리도 저마다 인생 사막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달리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뚫고 지나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싶거든요. 낙망에 지쳐 쓰러져 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때 인생의 사막을 횡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올 한해를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에도 어떤 구간이 그러한 황무지와 같았던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 벌판을 거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죠. 하루치 고통과 한달내 지속되는 고통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 개인이 겪는 고통과 가족 모두가 겪는 고통의 무게치는 다를 수밖에 없죠. 이마다 우리는 모양은 다르지만 저마다 인생의 사막 같은 여정을 통과할 때가 있고, 한 해를 두고 봤을 때도 그러한 기간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많이 보면요,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로 인하여 진통 속에 아파하는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긴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참 아파할 때, 오늘 말씀에서도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방황하게 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힘들고 주리고 목이 말라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할 때 우리가 고통 속에서 감사한다는 건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래도 감사해야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듣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정답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해답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래도 감사라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6절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네, 근심 중에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우리의 손바닥으로 눈을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이 없어지는 것 아닌 것처럼 고통을 그저 없다고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없는 척 사는 게 답은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대신에 그 고통을 무엇으로 우리는 바꿔야 될까요?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신음소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고통이 찾아올 때 모두가 다 포기하고 싶지만 한번더 인내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감사가 어려운 상황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길을 선택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듯, 외치듯, 고함치듯,
부르짖는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아까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통의 끝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기도의 문을 열 때 펼쳐집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손을 맞잡을 때 감사는 무시로, 범사에 쉼 없이 드려질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구절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앞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한번 통과해 볼 때 더욱더 순수해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깊은 감사입니다. 한번 혹독하게 몸살을 앓거나 아파본 사람은요, 평상시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를 깨닫습니다. 한번 물질의 어려움에 맞닥뜨려 보고 가정의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면요, 그저 우리가 평상시 쌀독에 쌀 떨어지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로는 걱정할 길이 없는 무탈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죠. 아파보면 알고,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 보면 이렇게 일상의 삶이라는 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을 정련하는데요, 거기서 우러나오는 것이 보다 순수한 감사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이건 4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소중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400년 전에 우리 청교도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그 당시 신대륙인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합니다. 꿈의 나라를 밟았던 것이죠.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꿈꾸는 그들에게 찾아온 건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풍토병과 그 겨울에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어 정말 아사 직전에 이르는 고통을 그들이 감당해야 했거든요. 다행히도 그 주변의 원주민들의 파종할 씨앗을 얻고 그런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그의 겨울을 지나고 1621년 이듬해 가을에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면서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을에 수확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도움을 주었던 이웃들까지를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것,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혹자는 뭐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절기를 우리가 지킬 이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똑같진 않습니다만 구약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죠. 맥추절이나 초막절, 이 모든 것은 추수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데요,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레위기에서도 이 절기에 담긴 의미를 40년의 광야 세월을 잊지 않는 기념의 절기로 그 의미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그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지만 잊지 말라고요, 그 고난을 통과했던 때를,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이나 초막절이나 한 가지 의미가 통하는 거죠. 우리의 추수, 한 해간의 소출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고통을 통과한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이 고통 속에 정제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뜻이 하나로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주보 칼럼에도 깊이 생각하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요. 맞습니다. 영어로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하다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생각을 똑바로 하게만 되면요, 감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러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똑부러지게 생각을 해야 될 대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8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된 소아마비, 그래서 1급 판정을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저주스럽지 않을까요? 그냥 부모도 누구도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그 역경을 딛고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훗날 아주 뛰어난 영미 문학자가 되고요, 수필가로서 그 이름을 빛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도 유방암, 또 이후에 척추암, 이후에 간암이 연속적으로 와서 결국에는 2009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 서강대 영문학자로 그렇게 일했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녀가 아름다운 수필을 참 많이 남겼는데 유고 수필집으로 이런 책이 있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나는 지금 내 생활에서 그것이 진정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살아온 기적은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소아마비로 평생을 고생하면서 투병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여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과연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믿음의 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어땠을까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여전히 죽어 있었고, 죄의 삯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건 지옥의 형벌뿐인데, 그것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무엇 때문에? 기적 중에 기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육신이 되셔서, 기적같이 살았던 그 공생의 삶, 기적같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기적같이 일어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고아처럼 내버려진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죄로 인하여 물든 인생,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지요. 흩어져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이것이 기적이지요. 척박한 이 구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118년 전에 세워진 것, 이것이 기적이죠. 일제치하, 6.25 동란,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을 뚫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기적은요, 무슨 기상천외한 일들만이 아니에요. 먼 나라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기적,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니 우리 안에 감사가 더 샘솟으십니까? 더 깊은 감사.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아,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정련되고 더 순도 깊은 감사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감사, 역경 속에서도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아오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중앙교회 박병욱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개국 60주년을 앞두고 새 사옥 건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려고 합니다. 40년 된 낡은 건물을 전면 개조해서 첨단 방송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새로운 사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CBS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 선교에 힘써왔고 이단과 싸우는 사역에도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대구 CBS 사옥이 멋있고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선교의 사명,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건축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053-416-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